아, 이거는 꼬꼬마 선수는 팽을 바라본 거고, 네. 아니, 내건을 바라본 게 맞아요. 그리고 무릎 선수는, 그리고 팽을 바라본 건데, 이거의 정답은 결국 1세트가 나오면 이긴 쪽의 정답인데, 만약에 여기서 꼬꼬마 선수가 이거를 적극해서 나왔는데 지면, 이게 타격이 두 배로 옵니다. 그렇습니다. 서로 중요한 시작점이에요. 뭐 맵도 랜덤이고요. 무릎 선수는 캐릭터를 이대로 고정할 수 있는 그 명분을 얻기 위한 게 첫 세트죠. 맞습니다. 이거는 꼬꼬마 선수가 어떻게 보면 내 건을 바라보고 리로이를 한 거 맞기 때문에 근접 싸움에서 연안권 총경 선인장 이런 부분에서 어쨌든 카운터가 좋은 캐릭터가 맞는데, 근데 무릎 선수의 내 건은 특징이 있어요. 카운터 잘 안 나고 무빙을 통해서 상대를 답답하게 만들거든요. 그렇죠. 게다가 요즘 그 빵쟁이 선수 선수와의 경기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무릎 선수가 이런 좀 아무래도 영춘권 매치업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건이 온라인에 약간은 있지만 무릎 선수만큼의 내건은 없거든요. 예, 잘 보이지 않는데요. 그리고 그런 특별한 내건을 맞췄을 때 어쨌든 악마발, 짬발, 원잽, 웨너퍼 이런 거는 타점이 앞으로 가면서 때리기 때문에 견제하기에 괜찮은 내건이긴 합니다. 자, 원투포로만 지금 데미지가 너무 많이 쌓이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그리고 딜캐가 원투포가 데미지가 세기 때문에 그 두 대, 세 대 맞으면 역전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자, 그리고 참회장으로 뭐 긁어줬는데 푸싱, 이제 푸싱 카운터가 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자 이제 이러면 쌍용격도 있고요. 그렇죠. 아! 원투포로요. 그러면서 결국 내 거는 내가 이기고 있는 거를 계속 노리면서 이겨야 되거든요. 그렇죠. 역전이 쉬운 캐릭터가 아니에요. 그래서 원투포 한 번 한 번이 무릎 선수 입장에서는 너무 소중한 데미지이기도 한데, 아 이런 것도 딜캐 아프죠. 그렇죠. 이게 12 딜캐인데 웬만하면 12 딜캐가 되면서 협박자세로 가줍니다. 예, 협박자세 가면 또 알 수 없는 이지에 걸리고요. 오늘 무릎 선수 밑으로 오른손을 안 써줬어요. 자, 도는 하단들을 일단 배제해주고 있는 가운데, 이거는 꼬꼬마 선수가 이기려고 나온 픽이 맞기 때문에 저격이 온 건데 이겨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요 반드시 이겨야 되는데, 일단 한 라운드 무릎 선수가 앞서고 있는 상황. 이번 라운드는 레이지까지 만드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철상고라 호빙기거든요. 왼쪽 오른발 오히려 조금 더 안전한 선택. 자, 웨너퍼 하지만 악마발에서 이거 악마발 네 번으로 해서 역전당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원잽이나 원초로 먼저 끊어줄 수 있거든요. 자, 이거 벽 앞에서 푸싱 당하면 이제 꼬꼬마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 아 이제는 그니까 그 악마발로 연속 네 번 맞고 역전당한 적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안 참고 있어요. 자, 원잽 그리고 내간으로도 일단 간을 보는 무빙과 횡신이 많기 때문에 무릎 선수도 생각이 많은데요. 이걸 막았어요 무릎 선수가. 자, 기습적으로 들어왔던 쌍용격을 막아냈고 알려주고 콤보 그 다음 상황에서 됐나요? 아 이거 혹시 패링 때문에 렉시드 안 했어요. 그러네요. 그만큼 리로이가 근접싸움에서 패링류가 가지는 변수를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자, 하지만 부싱이 들어오면 이거 아프죠? 알려주고 찍어놓은 다음에 상황 보여주자. 아, 놓쳤어요. 콤보 살짝 놓쳤어요. 네. 아 이거 드디어 이거는 이러면 무릎 선수가 생각하는 그 단단한 운영이 들어가는데, 네. 실제로 무릎 선수의 내건이랑 게임을 해보면 단단한 정도가 전설의 광물이에요. 아 전설의 광물, 뭐 그 영화나 이런 데서 나오는 광물. 그렇죠. 오르아르곤 정도의 광물이 그 강도인데, 네. 뚫리지가 않아요 웬만해서는요. 그렇습니다. 지금 약간 깎아내고는 있는데 아직 꼬꼬마는 여기에서 이득을 못 봐요. 이제 무한맵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꼬꼬마 선수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도 내가 근접에서는 카운터기가 빠른 게 있기 때문에 내가 유리하지 않냐 이런 생각으로 들어온 건데, 무릎 선수가 카운터가 안 나고 맞아주질 않고 있어요. 아 그리고 이 거리 싸움. 와 루아이도 지금 걸려들질 않고. 맞습니다. 이러면 들어가면서 첫 번째 세트를 가져갑니다. 꼬꼬마 선수가 바로 팽으로 바꿀 거예요. 네. 아, 내가 생각한 것만큼 리로이로 내건 이기기가 쉽지 않구나. 그리고 카운터가 안 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생각했던 것보다 어려웠던 싸움. 리로이는 이제 다른 픽이라고 생각을 할 거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빨리 바꿔야겠다라는 작전을 세운다라는. 아마 저는 거의 한 90% 이상 확률로 팽으로 할 거라고 보이는데, 네. 중요한 거는 무릎 선수의 내건의 특징은 정말 큰 기술을 안 맞고 타임아웃까지 가면서 본인이 유리한 걸 계속 유지하면서 이기거든요. 저 마음의 평정심이 무릎 선수가 가진 최고의 스탯이라고 본다면 꼬꼬마 선수도 그걸 각오하면서 싸우긴 해야겠네요. 맞습니다. 어쨌든 내건이라는 캐릭터는 횡신은 굉장히 좋은 캐릭터고요. 네. 원잽이나 웨너퍼가 앞으로 쭉쭉쭉 가면서 때리기 때문에 견제하기에 굉장히 용이한 캐릭터예요. 예. 근데 문제는 본인이 지고 있을 때 역전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많이 맞아주면 안 되는 캐릭터거든요. 꼬꼬마 선수가 이지 걸려고 들어가다가 그 원잽에 너무 많이 당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돌고 돌아서 팽으로 돌아올 텐데, 결국에 만약에 오늘 대회에서 무릎 선수가 우승을 하게 된다면 첫 번째 꼬꼬마 선수가 내건에 맞아서 리로이를 준비하기 가장 크긴 해요. 왜냐면 결국엔 본인이 저격을 해서 준비한 건데 이게 안 통한 거거든요. 아 안 통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일단 볼까요? 팽이 높은 확률로 나올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과연?
그렇죠. 역시나 이제 돌아와야 된다. 그때 오히려 팽 분위기가 더 좋았다. 맞습니다. 팽도 어쨌든 할 만한 부분이 있어요. 예. 근데 내건이 왜 할 만한 거냐면 반시계를 돌았을 때 팽의 주력 기술이 잘 피해지고 그리고 패링류의 기술들 있죠. 괴주.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레치드라든가 여러 가지 기술들로 패링이 안 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건이 할 만하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 거거든요. 일단 무기 캐릭터의 장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자 저희가 분석실에서도 내건만큼은 철권에 정말 잘 어울려지게 녹아든 캐릭터다 그렇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허버로 빠지면서 때리기도 쉽지 않아요 내건한테는요. 왜냐면 내건의 리치가 굉장히 길거든요 공격하면서. 저 짬발도 성가시죠? 자세 잡고 어떻게 보면 하단 쓰면서 협박 자세로 자동 패링을 간 건데 시계? 저게 시계로 갔다 나중에 반시계로 돌아지거든요. 한번 봐요. 아 일단 방면장 카운터가 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기성 원손? 근데 이거는 결국 둘 다 타임아웃까지 보면서 독하게 가야 이길 수 있는 건데 팽 입장에서는 본인이 자랑하는 공격력을 내려놔야 이길 수 있어요. 안 가봐요? 자 원투 싸움을 지독하게 걸고 있는 꼬꼬마. 그렇죠 레치드. 저게 허브로 아우.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개주라든가 허브로 빠지는 게 방어적인 부분에서 안 돼요 이러면서 나 나쿠에서 데미 중시. 자 외너퍼 긁고 외너퍼 긁고 이런 한 대 터미 카운터 짬발 쓰나요? 짬발? 짬발 걸리지 않았고? 그렇죠. 이야 기네요. 이런 게 결국에는 팽이 허브로 빠졌을 때 재미를 내건한테 보기가 어렵거든요. 네. 그리고 첫 번째 라운드는 이겼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결국 타이밍 공격에서 레치드에 카운터 났어요. 레치드? 아 뭔가 기술을 계속 뻗는 것보다 이제 빠지면서 상대를 받아치겠다 꼬꼬마의 판단이 바뀌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반시로 피하고 원투 이거 앉았어요. 이거 악충구 들어가는데 일부러 세 번째 원투에서 앉았습니다. 더 때릴 거라는 걸 생각했던 무릎 선수의 판단이고요. 맞습니다. 원투 아 벽 앞인데요. 아이라 치면서 푸시 그럼서 찍고 자 노닉 섹션 그럼서 찍어놓고 상황 보는 건데 아, 너무 잘 피하고 있어요. 피한 다음에 원투포 때려주면 가랑비에 옷 젖는 거거든요. 아, 이미 충분히 젖었어요. 근데 이러면 이제 무릎 선수가 자랑하는 마무리 능력 역전 안 당하면서 천천히 게임하면서 하는 능력인데 자 그래도 역시 팽의 이 장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 팽의 공격은 다 막을 수가 없거든요. 아 그래도 레드를 막아줬고 아 이거는 큰일 났어요. 왜냐면 잘 따라간 건 맞는데 네. 따라가다가 지치는 거거든요. 네, 마치 레이스에서 붙던 차량 중에 하나가 전복된 것 같은 그런 제가, 느낌이에요. 지금 결국엔 머릿속에 생각할 거예요. 첫 번째 세트에 리로이 괜히 했다 이 머릿속에 생각나면 다시 한번 마체트 딜캐 이것도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이것도 혹시 허브로 빠지거나 방면장 할까봐 아무것도 안 한 건데 천천히 가죠. 자 앉았고 근접 싸움을 지금 하는 거로 형태를 바꿨습니다. 꼬꼬마 선수가 그래, 다시 난전 형태. 그렇죠. 근데 난전 형태에서 무릎 선수 한번 맞고 반시계 피해주면서 띄우면 또 난리 나거든. 자 그렇게 뜨게 되면 이번 라운드도 꼬꼬마 좋지 않아요. 일단 그렇죠. 레이저 이거 푸싱 카운터 슬슬 노릴 텐데 푸싱 카운터라면 위험합니다. 악마발 다시 한번 다시 레치드 찍고요. 원원 딜캐 또 따라 붙어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여기까지 다시 한번 붙어서 잡기 풀어줍니다. 그러면서 이거 질체? 질체만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시계? 야! 와, 만약에 저기에서 하단류에 안 피해지는 기술 썼으면 끝났어요. 예. 욕심을 안 냈거든요, 꼬꼬마 선수가. 질체? 근데 저 질체가 나중에 막혀요. 막히면 기사오퍼 맞거든요? 계속 쓸 수는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무릎 선수도 이제 이 난전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를 생각하게 되는 타이밍이죠? 무릎 선수가 2왼발 다음에 마이너스 1에서 대시 흘리게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하단으로 뭔가 지를 거라고 생각하면서 흘려주고 있는 건데. 그래서 꼬꼬마 선수도 침착하게 반시계 같이 갚아주고 있고요. 딜캐 싸움도 지금은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양 선수! 푸시 카운터! 자 날려주고요. 결국 원투포를 안 맞으면서 이겨야 되는데 쉽지 않은 거예요. 원잽만 하는 거거든요. 침착하게. 맞고요. 아 약간 늦었죠? 그렇죠. 그러면서 슬슬 타이밍을 재고 있는 무릎 선수인데 외너퍼나 원투포 맞기 시작하면 따라 붙습니다. 자 짬발. 아 콤보 어려운 콤보 때리고요. 어려운 콤보. 자 어려운 콤보. 민중씨 어려운 날려주고 레치드 다시 한번 찍고 이거 시간 싸움 할 질체. 건데. 자 그리고 여기에서 레드가 빠졌습니다. 이러면 역전이 쉽지는 않은데 질체 세 번 또 쓰나요 질체? 막았어요. 이건 2대0 매치 포인트로. 아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이 질체 쓴 건데 결국에 무릎 선수가 한 번을 무릎 카운터를 냈어요. 왜냐하면 저 무릎 카운터를 낸다는 건 타이밍을 재고 있다는 거거든요. 푸시 카운터를 더불어서 그러면서 본인이 의도한 대로 속도를 맞추는 거고 이러면 이제 결국에 첫 번째 세트에서 리로이를 고른 걸 후회하게 만든 거거든요. 아 리로이 판단이 사실은 해석은 좋았는데 그게 너무 앞서간 해석이었고 무릎 선수는 리로이에 대한 대응책이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차라리 팽이 나왔다라는 해석까지. 맞습니다. 그리고 무릎 선수의 팽은 진짜 스페셜하다고 얘기해요. 네. 왜냐하면 무릎 선수가 가장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잘 맞고 잘 때려서 이기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철권 세븐에서 잘 맞고 잘 때려서 이기는 게 진짜 어려워요. 그걸 전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주전인데 내건의 무빙 그리고 견제 원투포 푸싱 그리고 무릎 카운터 이런 걸 내다 보니까 꼬꼬마 선수도 답답한 거예요. 들어가다가 카운터 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꼬꼬마가 사실 중간에 이제 난전으로 게임의 형태를 바꿔갈 때 그때 무릎 선수에게 추격하는 모습이 강했는데 사실 그때도 무릎 선수가 파악하면서 이제 무빙 철권으로 쫓아가는 그림새가 나왔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무릎 선수가 어쨌든 예전에 TWT 무대에서 우승 확률이 90몇 프로였어요. 92%로 네. 기억하는데 제가 그때보다 더 잘해졌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아. 또다시 전성기가 찾아왔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무릎 선수는 이번 세트에서까지 이기면 7연속 우승을 그렇죠. 뭐 엄청난 기록에 계속 한 발자국씩 이어갑니다.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지금 중요한 건 꼬꼬마 선수가 본인이 급해지면 안 돼요. 네. 결국 이기고 있는데도 본인이 급해져서 카운터라고 그리고 그러면서 데미지가 한 번에 반대로 역전을 당하다 보니까 급해지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세 번째 세트입니다. 무릎과 꼬꼬마의 경기입니다. 그리고 무릎 선수의 내건을 연습할 수가 없는 게 이 정도로 내건하는 선수가 없어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게 대응을 하려고 해도 이 내건의 무빙을 기반으로 한 이 싸움이 무릎 선수와 너무 어울리는 형태이긴 그렇죠. 하죠. 여기까지는 좋아요. 사실 여기까지는 꼬꼬마 선수가 괜찮게 많이 만드는데 문제는 여기에서 한 번 카운터 나서 역전당한 적이 많습니다. 결정력 싸움이죠. 오히려 이럴 때는 시간을 쓰면서 이겨야 되는데 이것도 위험했어요 사실. 자, 뭔가를 맞을 수도 있는 그런 위기가 이어지는데 저 지금 반시계 돌면서 한번 띄우겠다 푸싱 카운터 내겠다 이건데 타이밍 잘 재고 있거든요. 이거 위험해요. 아, 원투 위험해요. 지금도 위험했어요. 자, 계속해서 원투가 걸릴 수도 있는 이 그림 속에서 무릎 그렇게 마음이 급하게 움직이진 않아요. 이거 반시계로 띄웠으면 끝난 거였어요. 아, 그날 뻔했는데 먼저 레이지를 가져왔기 때문에 무릎 판단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악마발이 카운터 난다는 거는 조금씩 타이밍이 만다는 건데 꼬꼬마 선수 입장에서는 결국 50대 53 네. 악마발 카운터 하는 상황에서 다 버텼어요. 자, 그래서 원 크로스가 났고요. 무릎도 무빙을 하다 보니까 그걸 잡아주려는 이 꼬꼬마의 판단! 아! 그리고 기상 왼손 다음에 시계로 잘 피하다 보니까 지금 꼬꼬마 선수가 들어가기가 용이치 않은 건데 이러면 차라리 낙지 스텝을 줬어요. 자, 너무나 빠르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무릎 선수가 공격을 한다는 거는 템포를 이해했다는 거거든요. 네. 상대 템포 그리고 공격 타이밍을 외웠다는 건데 이제가 중요해요. 이제 이런 답답한 순간에 꼬꼬마 선수가 과연 본인을 자랑하는 팽의 공격 템포를 줄이면서 천천히 게임할 수 있냐가 중요하거든요. 자, 오히려 느린 기술들이 통합니다. 레치드가 통하고요. 무릎 선수의 공격력 히트율이 올라가고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구간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막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부분의 무릎 선수가 이겨요 사실. 근데 이럴 때 타임아웃까지 생각하면서 게임을 해야 되거든요. 아직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레치드에서 이것까지 피하면 다시 한번 찾아온 비상! 1세트, 2세트는 무릎 선수가 네. 어떻게 보면 공격을 받아준 입장인데 지금은 무릎 선수가 공격해요. 이거는 꼬꼬마 선수 입장에서 최대의 비상이고 무릎 선수 입장에서 7연속 우승하기 저는 쟁점이에요. 네, 엄청난 힘의 교차의 상황. 이럴 때 질체 쓰면 안 돼요. 이럴 때 질체 쓰면 안 되고 정말 정석 그 자체의 운영을 해야 돼요. 한 땀 한 땀 천천히 가야 돼요. 정성껏 게임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정성껏 여기에서 크게 한번 터졌습니다. 이거 정말 아, 저 위험한 기술이었지만 다행이었고. 자, 마운트 여기에서 오른손 연타 중간에 풀어낸 무릎 아니에요. 근데 푸싱 카운터 조심해야 돼. 푸싱 카운터 레츠드. 자, 레츠드에서 계속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압박을 이어가는 무릎. 이거 허보랑 늑단계수랑 방어. 자, 위기 탈출했죠. 일단 처음으로 방면 당겼어요. 저는 허보라든가 늑단계수라든가 괴즈를 쓰지 않기를 바랬거든요. 왜냐면 하다가 레츠드에 카운터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부분은 좋아요. 근데 똑같은 기술 안 당합니다 무릎 선수는. 자, 여기에서 이제 짠발만 몇 번 이어갔는데 무릎 선수도 좀 쉽게 딜캐를 하려고 들진 않아요. 저 질체가 나중에는 막히면서 기상포 맞으면 게임이 끝나는데 과연 쓸 수 있을지 용기가 필요한데. 아, 이거 이제 체력 반 이상 깎였기 때문에 꼬꼬마 한 번의 판단이 필요한데요. 어퍼 맞으면 끝나요. 어퍼 맞으면 끝나요. 자세 어퍼 맞으면 끝나요. 본인도 알죠. 어퍼 맞으면 끝나요. 자, 그러니까 조심하고 있습니다 레치드. 자, 여기서 굳이 레이지를 안 만들어주는 것도 무릎 일부러 협박자 세웠어요. 자, 원투 원투포 한 대 더 맞으면 게임이 위험해지죠. 이러면 여기서 레어퍼로 데이3에서도 우승은 이어갑니다. TRX 무릎.